월드비전 사업의 장점은 아무도 가지 않는 지역까지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차량을 타고 에코빌리지로 이동을 할 겁니다. 과연 어떤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선생님은 발랐어요, 선크림? 이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자에서 우리에게 빌려줬다고 해야 되나? 협찬해주신 이 선크림으로 후원해주신 후원해주신 선크림 다시 할게요. 야다에서 후원해주신 이 선크림으로 오늘 아침에 시작합니다. 야다 감사합니다. 선크림은 뭐다? 야다. 야, 제 피부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네, 저희는 차를 타고서 이제 에코빌리지로 도착을 했고, 차에서 내릴 때부터 이제 막 훔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민분들이 저희를 환영해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다 나와 있네요. Hi guys. Hi. 마을 주민분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방문을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게 약간 향초인가 봐요. 좋은 향이 나요. Hi. 가장 먼저 에코빌리지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쿡스토브가 있는데요. 쿡스토브는 이제 굴뚝으로 연기를 처리해서 내보내서 친환경적이고 가족들의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특징은 이렇게 화분을 매달아서 기르고 있는 건데요. 세 개의 화분이 서로 뚫려 있어서 위로 보낸 물이 아래로 계속 뚝뚝 떨어지면서 물의 재사용 그리고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5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 사업이 있는데요. 마을에서 가장 아이를 통통하게 잘 키우는 그런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마을 전체에 공유해서 그 로컬의 문화와 특징을 살리면서도 아이들의 보건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 클리닉에서 임산부와 수유부들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 표지판이 딱 있네요. 아~ 오케이. Now, yeah. Wash your hands. Yeah. 아, 저 혼자 이 이름을 하라 나무라고 명하겠습니다. 나중에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왔을 때 이 나무를 심었던 거를 딱 기억하고 다시 왔을 때 이 나무가 진짜 커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심겨진 나무가 제 손으로 심은 하라 나무입니다. 이제 식물에다가 물을 주면 그 물이 이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다음 식물에도 또 물을 주게 되고 그 밑에 식물에도 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식물 인테리어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식물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 마을에서 에코빌리지를 우리가 같이 하겠다고 결심한 가족들이 이름을 남기는데요. 오! 전 작년에 와서 이미 남겼고요. 그러네요. 여기 이름이 있네요. 남기셨으니까 하셔야 돼요. 우리 에코빌리지 잘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지렁이가 보이세요. 두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하나당 지렁이를 250g 정도, 그러니까 20일에서 30일 정도 지났을 때 식물 기르기에 알맞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매달아 놓는 화분에도 활용을 합니다. There is some display. You see, this is what is it? 이게 다 친환경 농법으로만 만든 야채들. What is it? 갑자기 이거 약간 절도 아닙니까? 갑자기 냅다 드시는데? 동해를 구했고요. 맛있어요. 네. 어떻게 마늘도 한번 친환경 농법으로 만드는?
자, 이쪽에서도 여기도 친환물 작물인 거죠? 품종이 다양하게 되어있어요. 이건 타마린드라고 약간 시큼한 맛 내는데 많이 써요. 땡큐. 이거는 그냥 과일용이고 그냥 요리용으로 쓰는 바나나래요. 한국 바나나랑 똑같은데요? 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셔야 되겠다. 망고 맛이, 망고 잘 나지 않는다는데 지금. 완전 망고인데요? 그래요? 반가보다. 테스티? 예, 굿! 아, 그래요? 새로운 느낌의 맛이에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지금 안 입고 있어요. 망고 못지않게 너무 맛있는데? 오! 여기가 바로 쿡스토브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다 불을 피우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연기가 이 불 쪽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기를 밖으로 배출해서 건강에 좋은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연료가 덜 들어요. 이걸로 하면은 그래서 더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쿡스토브입니다. 이게 옛날 스토브예요? 그래서 메탄가스를 뽑아내고 난 나머지 부산물들은 저쪽으로 나가서 그것도 이제 토양을 좀 비료로 비옥하게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용을 한대요. 오! 이것도 그러면은 그 친환경 쿡스토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개인 거고 이것도 그렇죠. 진짜 그 메탄가스도 줄이고 가정에서 연료도 아낄 수 있는 거여서 진짜 일석이조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긴장해서 안 웃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5세 미만 아동들의 몸무게를 재고 그걸 기록해서 발달 단계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무게를 재러 왔습니다. 아이고! 진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공부라도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그린 라인에 있으면 잘 자라고 있는 거고 건강하게 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어머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줄을 서고 계십니다. 하이 낚시를 하기도 한대요. 와 Not good pro. Not good pro? Not good pro. 오! 와! 와!